자, 오늘은 마지막 3과의 마지막 수업 설명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74쪽 여섯 번째 줄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자. 47번 문장. So, 그래서 팜오일 농장을 많이 만들면 호랑이가 사는 숲이 파괴된다라는 거 했었고, 팜오일은 어떻게 얘가 주어지, 그 다음에 is 동사잖아, 그렇지? 팜 오일은 produced. 아까 앞에서 우리 선생님 얘기했었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수동이다. 수동은 뭐냐 하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팜 오일이 생산을 할순 없지. 팜 오일은 생산을 당하지. 그러니까 수동이야. 팜 오일은 생산을 당합니다. In 몸 안에서, 뭐 안에서? More, 더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 방법 안에서 생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꼭 땅을 forest 숲을 파괴하지 destroy 파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환경 파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보자. products, 제품들. 어떤 제품들? 아까 얘기했지. 초콜릿, 뭐 인스턴 누들, 뭐그 다음에 소프, 비누 같은 이런 products, 제품들은 use,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해? 자, this 이러한 environmentally friendly. 자, 그래서 어떻게? 환경적으로 friendly. 환경적으로 굉장히 친화적인, 환경이랑 친하다라는 거, 환경을 파괴하지 않겠지, 친하니까. 환경 친화적인 팜오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때, 얘들아? 요거 무슨 관계대명사?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지. 왜? 뒤에 얘가 뭐니? 동사잖아.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 that은 주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쭉 해서 여기 초록색 칠한 거, 얘는 뭐를 수식해? 앞에 나오는 선행사. 선행사가 누구다? 그렇지, 선행사가 products지, 그치? products. 선행사. 그다음이 선행사가 있고 products를 수식한다. 초록색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동사는 따로 있겠지. 누구? have.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렇지? 제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special mark, 특별한 마크를 on the label, 라벨에. 그러니까 제품 표지, 상표에. 그래서 자, 이런 환경 친화적인 팜 오일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상표에다가 특별한 마크를 해놨고, 그럼 우린 이런 것들을 많이 사면 어떻게? 그러면은 환경 친화적이니까 좋겠지, 그렇지? Look for it.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언제? 자, 그것을 찾아보세요. Sorry. 자, 그것을 찾아보세요. 언제? Next time. 다음번에. 뭐할 때? You go shopping.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갔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절. 아까 절은 주어 동사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주절, 종속절. 주절, 종속절. 종속절은 뭐 있는 거? 그렇지. 종속절은 접속사 있는 게 종속절이라 그랬지, 얘들아. 그래서 접속사. 접속사가 여기서 누구야? The next time. 세 글자가 접속사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접속사 구라고 한다, 구. 구는 어때?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 The next time은 세 글자인데 주어 동사가 그 안에 없잖아. 두 글자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거는 절. 그래서 여기서 봐. 이거는 you 한 글자, look 두 글자인데 주어 동사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 절. 그 다음에 이건 the next time은 세 글자잖아. 근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접속사 역할을 한다 얘도 the next time도. 그래서 뭐라 그래? 주절 종속절. 그 다음에 the next time은 뜻이 뭐라고? 다음에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쇼핑할 때 찾아봐라. 그 환경 친화적인 팜오일을 쓴 거. 자, 그 다음에 get involved. involve는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관련됨을 get 가지세요 이 말이니까 참여하란 얘기야. There are many. There are 저번에 했었어. 이거는 뭐라고? 이게 주어다 아니다. 대어는 주어가 아니다. 그럼 뭐다? 유도 부사다. 그래서 주어는 누구다? are 뒤에 나오는 얘가 주어다. 주어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지금 뭐니? s로 끝났지. s로 끝났으니까 복수다. 복수니까 어떻게? 동사는 당연히 복수 동사를 쓰는 are를 썼겠지. are. 그래서 어떻게 된다? are. 그래서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things를 수식한다. 누구가? which부터 여기까지가. you can do. you 주어잖아.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can do 할수 있습니다.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주격이겠어, 아니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왜? 얘가 주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가 할수 있습니다. 뭘? protect tigers. 호랑이를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ther endangered species, 다른 endangered, 위험에 처해 있는 종족들. 그러니까 호랑이랑 다른 위험에 처해 있는 종족들을 protect,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선행사 things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뒤에 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는 주어가 주격이 될수 없고 이때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왜?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다. 만약 주어가 없으면 얘가 주격이 되겠지. 근데 지금 주어가 있으니까 목적격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여러 번 했었다. 그 다음에 protect. to protect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뭐니?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to 부정사지. 그 다음에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라고?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할수 있는 거니까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다. 그래서 뭐야?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다. 앞에서 했었다 그랬지. 여기서 했었잖아 여기 어디니? 앞 페이지에서 이거 할때 했잖아 이거 46번 설명할 때. 자, 그 다음에 계속 문법은 얘들아 반복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you could volunteer. 여러분들은 volunteer 뭐야? 자원봉사한다. 어디서? non-profit 비영리적인 단체에서 또는 share 공유한다. 뭐를?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어디서? social networking site, social networking site에서, SNS에서. 하지만 small your actions, 작은 너의 행동이 may seem 보여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어떻게 굉장히 뭐다? small, 작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그러니까 작게 보여지는 네 행동 말이야. Your actions. 여기서 they는 누굴 가리켜? Your action. 작은 너의 action들은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뭐를?
돕습니다. 뭐를? make. 만드는데. 뭐를 만들어?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드는데.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막에 보일지라도, 뭐막에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양보라 그래, 이런 거를. 양보. 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작더라도, 뭐막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뭐야? 이거를, 양보라고 얘기한다. 조금 니네가, 우리가 잘안 쓰는 말이라서 이해가 안될 수는 있지만, 이걸 양보라 그래. 뭐막 할지라도, 뭐막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해. However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근데 이번엔 얘들아, 접속사 역할은 however이 앞에 있으니까 어때? 얘가 들어있는 여기.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 종속절. 그 다음 이게 안 들어있는 주절. 주절. 자, 그래서 얘는 however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No matter how.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4번 문장.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you must remember. 여러분들이 remember,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We all, 우리 모두는 share, 공유합니다. 뭐를? Same, 같은 planet, 행성. 그러니까 같은 행성이니까 여기서 행성은 지구지,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지구를, 같은 행성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랑 공유해? 그렇죠. 모든 생물들, 호랑이부터 새, 곤충에까지. 만약에, if,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야. single, 하나의 species, 종족이 disappears, 사라진다면, 가정이지, 사라진다면, Every, 모든 other, 다른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물체들, 생명체들, 누구를 포함해서? Human beings, 인간을 포함해서. 자, 여기도 앞뒤에 쉼표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 삽입어구. 앞에 나오는 말을 부연 설명한다 그랬지.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얘는 뭐야? living creature지, 그지? 밑줄 친 거랑 얘랑 같은 거지.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c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종이, 종족이 사라지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종족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3과의 본문 전체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상과 본문 설명을 끝내겠습니다.